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기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뭐 받는 기도해야 됩니까? 예,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호칭의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호칭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 아버지시고 창조주 아버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언약의 아버지시고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큰 부유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 많이 가지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사랑의 아버지시셨다. 그 아버지께 간구해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께 대한 간구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기도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예,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가 뭐라겠습니까? 예수 이름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성전되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이유는 뭘 두기 위해서입니까?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성전 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집니까? 자, 성전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되죠. 자, 열왕기상 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랬죠. 자, 이름 두는 집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윗을 택하여서 이제 뭘 짓겠다는 거죠? 성전을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못 짓고 준비를 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자, 그래서 8장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못 지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뭘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뭘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성전 지어서 그 성전 안에 뭘 두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이 내가 지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예수 이름을 두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깨달아집니까? 자,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 법궤가 뭐죠? 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이죠? 자,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 뭐가?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 곧 신약의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죠. 그렇죠. 자, 신약의 예수 이름이 바로 언약궤예요. 자, 구약의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라고 하죠. 속죄소 위를 곧 시은좌, 시은좌가 뭐예요? 은혜 베푸는 보좌라는 말이죠. 자, 은혜 베푸는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래서 하늘에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 법궤 위에가 바로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즉, 우리 마음속에 예수 이름 있고, 즉,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을 하시면 나는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고 나는 지성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성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법궤 안에 언약의 돌비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법궤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신 약속이 뭐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 언약 궤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전되었고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죠.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어떻게 한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은 예수 생명을 뭐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 생명이 어디에 거해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 성전에. 그 성전이 어디예요? 그렇죠.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예수 이름을 두어야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새 영이 거하시고 나는 새 마음이 되었고 뭐가 성취되었다는 겁니까?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예수 이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성전되고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좀 더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3절 27절 뵙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더럽혔어요? 어떻게 더럽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죠.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누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당시 고대 당시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게 있어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저 이방의 신은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그모소, 몰렉 이런 우상들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 민족들. 에? 그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의 신이 섬기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서 그럼 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졌고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왜 더럽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뭘 깼기 때문입니까?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느냐. 언약을 깬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 세우고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기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다시 인도하여 낸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그들 다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고국 땅으로 들어간대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뭐합니까? 세례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세례를 주어서 뭐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고 또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한대요. 깨끗하게 한대.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뭘 준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주에게 주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게 뭡니까?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무슨 언약? 그렇죠.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이루어줘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게 마음에 할례잖아요. 또내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은 언약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 어떤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름이 그렇죠.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것,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례를 행하게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과 언약이 새롭게 맺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것들을 어떻게 하더라? 거룩하게 한 것이 되어져 버리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는 믿는 저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주기도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이걸 알고 구하란 말이지. 자, 좀 더 세세하게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마귀한테 짓밟히고 빼앗기고 당하고 마귀의 포로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마귀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영생을 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성전되어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기도가 바로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마귀한테 많이 빼앗기고 이방 사람들 짓밟히고 그렇게 역사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볼 때,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너를 보니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가는 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랬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 새삼교회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이야, 저 교회 진짜 교회네. 이런 말들을 저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너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란 말입니다. 이제 깨달으시죠?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나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 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쟤 건드리지 마라. 쟤 조심해야 돼. 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그 사람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나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러잖아요. 너 우리를 침입하지 말라. 우리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화평의 조약을 맺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과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봤다는 얘기죠.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란 말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사라진다. 정념에 떨어져서 내 못 보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못 보여줬어. 예수 이름을 못 보여준다고. 내가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준다고. 나를 통해서 그 말은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 주님이 안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율법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더럽히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아,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되어져야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목사님, 입만,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그죠?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더럽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나와 언약이 맺어져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기도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정리가 확실히 됐죠? 어려워요?
다 깨달아졌죠? 그걸 구하란 말입니다. 그걸 구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구한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바로 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나라, 뭐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뭐요? 천국이죠. 천국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어디에서? 예?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쫓겨난 겁니까? 예, 마귀가 쫓겨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 저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뭘 본다 그랬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죠.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다 그랬죠.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깨달아지면 나는 뭘 가진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죠? 그렇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 뭐 어떤 마음이죠? 저 앉은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이름을 누가 가졌다고요? 베드로가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나는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 나 예수 이름을 가졌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너를 일으키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졌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 그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의 심령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그걸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천국이죠. 옛날에는 천당 그랬어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 천국이 뭘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예수 안에. 자,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뭐가 떠나가고, 예,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즉 가정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요걸 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몽으로 번역하면 나와 너 사이에, 그죠? 자, 우리 김보현 집사님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안혜연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되고, 그러면 둘이 이렇게 만났을 때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너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둘이 모여서 우리가 될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져가기를, 더 확산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그가 거듭 태어나서 영생을 얻어서 그가 언약의 사람, 새 언약의 사람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 하나님 나라는 가로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 누룩이 전부 그것을 부풀게 만든다. 이렇게 커져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점 커져가기를 간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 기도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 나도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 같은 의미예요. 내가 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서, 뭐로? 성령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짐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라가 점점점점 커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흥하여 세례를 얻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